네, 오늘 말씀 잠언서 1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 마음에는 진정한 생명의 속전인 생명나무가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우리에게 진정한 속전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자입니까? 여기에서 부하다, 가난하다 그러면 이 부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먼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10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사람입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도 원치 않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다.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자체가 기대에 미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한다면 실망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저 나눌 뿐이에요. 제가 크게 보인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뭔가 나에게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직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분뿐인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나셨고 그 피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모시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함께 맡은 바 직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스스로
부한치 않은 자,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그 부한체를 나면서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는 그런 스스로 부한자요.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많이 알므로 스스로 부한자요. 사두개인들은 또한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구제를 하면서 스스로 부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부한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은 뭐죠? 겉은 아주 깨끗하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스스로 부한체 하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인 거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는 뭔가 화려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라는 거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이다. 우리가 아직 손에 재물을 갖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우리가 손에 가진 재물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자라면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예수님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자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나는 스스로 가난한 자 같이 되었지만 저는 정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스스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상 칭찬받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든 그것은 저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뭔가 혹시나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셔야 줄 수 있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름부음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도 내 육체의 것은 나타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육체가 나타나면 제가 멸망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게서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지느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한 채에도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한 자예요. 그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합니다. 어디 가도 떳떳하고 어디 가도 자신감 있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 움츠러들고 너무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인 것 같고 내 앞에 올 때는 뭔가 책망을 받을 것 같은 책을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오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완벽주의자처럼 보이고 뭐든지 다 알고 다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 같으대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건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뭔 당신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뭘로 위로를 받냐. 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고백한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생명이 풍성한 자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먼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였지만 쌓이지 않는데요. 가난한 자이지만 그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도 않고 또 박해를 받지만 그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며 스스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자기 그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어요. 6장 3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는 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눠줄 때 다 부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의 말씀의 재물은 어떤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줬죠?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어떤 것에도 당당해야 돼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아, 나 이거 없으니까 안 돼. 이거 뭐죠? 믿음이 없음이에요. 제가 그거를 물질훈련 받을 때 받았어요. 없지만 써야 되면 그냥 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나누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말씀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꼭 다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 안에서는 나누면 더 오더라. 그걸 배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더 오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자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만 맡기면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속전은 코퍼라는 단어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다, 이런 말이죠. 벌금을 내야 될 때 돈이 있으면 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 안에서는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참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속전은 무엇을 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 육체의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스바냐를 찾아보시겠어요? 스바냐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느부사라단이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갈 때 예레미야서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거기에 남겨둡니다.
가난해서 쓰잘 데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성에다 남겨두고 그나마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원들을 지키고 밭을 갈른 이런 사람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상은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느냐. 이 땅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것들을 의지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밭을 가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는 거, 십일조를 드리는 거 자랑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생명의 속전을 뭔가 내가 갚아서 내 것으로 무엇을 줄여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도무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재물로 내가 어떤 속전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엎드린 사람, 이런 사람 오히려 협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 내놔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내놔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여러분한테 내놔 할 때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고 싶다 할 때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전달할 뿐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걸 따라서 행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요?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근데 근본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어떤 의를 기대해요. 저한테 의인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가면 의의 길을 갈 뿐이지만 한순간에 내가 넘어져서 죄인의 길을 가면 그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인생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는 항상 은혜를 주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의인 거예요. 받을만 하면 받는 것이고 받을만 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일 뿐인 거죠.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영광이 나타나지만 내 안에 죄가 나타나면 악인이 되어지는 거고 어둠이 나타나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게 되었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오늘 의인이었다 내일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악인이었다 내일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생명으로 받았으면 오늘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 빛을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입에서 어둠의 말이 나오고 결국은 그 어둠은 나로 하여금 기름부음을 다 소진해서 캄캄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심령은 뭐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속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말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가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 앞에 행했던 모든 의인은 하나로 기억됨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악을 행했던 자가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어제의 의인이 오늘의 의인이고 내일의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의인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가서 육의 감정과 육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악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등불이 꺼지느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나올 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서 결국은 신랑이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제의 의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인 겁니다. 육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의인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제 생명이 있었고 어제 예수님 만났고 어제 주님 음성 들었고 뭐 환상을 받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휴거가 곧 일어나든 아니면 천년 후에 일어나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 말씀이 좋아서 그 목사 말씀을 따라다닌다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휴거가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있는 자가 아니면 휴거가 오늘 오든 천년 후에 오든 관계가 없어요. 어느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좋은 목사 따라간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당장 일어날 것 같이 해도 당장 안 일어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의 때에 일어나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왜 주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길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내린 재앙이에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에요.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다 임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죠. 회개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올까봐 두려워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오겠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김에 집안에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돌아다니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으니까 그래 들어앉아서 성경 읽고 회개하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의가 올라오면 이건 100% 교만인 거예요. 내 의, 내 생각이 와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내놓는 그 순간에 그 교만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와요? 서로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다 보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 되라고 너희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내 의가 일어나고 왜 내 생각을 내세워서 왜 이것을 분리를 일으키고 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냐 이거지.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되고요. 사람의 의로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잠언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지혜자가 어떤 자인지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권면을 듣는 자는 내가 무엇을 했건 봉사로 무엇을 했건 물질을 얼만큼 헌금을 했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던 죽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일 뿐이고 그것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신다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 헌금 드리고 나서 그 헌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게 교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낸 사람한테 쩔쩔매요. 그 사람이 나갈까 봐. 돈 많은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교만은 멸망이에요.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서 교만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권면의 말씀만을 들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결국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은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투는 것은 결국은 내 정욕이고 내 의에서 나와서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정욕으로부터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아멘. 살인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는 자일 뿐이고 능히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 내 교만이 나타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거기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밖에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 도대체 뭘까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얻어진 재물이 되겠죠.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게끔 하시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돈을 물질을 얻어서 물질이 많이 되어져서 그 재물이 많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망령된 재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어들어요. 물질이 들어와서 부해져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 해서 벌어진 돈이 아니면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 버려요. 물질로 인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만해져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질은 그 다음에 줄어들어 버려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그렇게 굳이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손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생각하시느냐? 열심히 밭을 가꾸고 열심히 경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임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걸 야고보서에 찾아보겠어요. 먼저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손으로 수고한 것은 무엇인가? 7절로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과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이 내가 잘하고 있다, 잘 났다 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손으로 모으는 자는 부셔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맡기신 밭을 경작하는 자인 거예요. 인내하며 밭을 가꾸는 자, 해산에 수고를 하는 자, 곧 주님의 영혼들을 세우고 또 거기서 생명의 결실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만 욥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롭고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죠. 이것이 더디올 때 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만 받아먹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걸 먹고 생명을 얻은 자가 또 생명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했고 아멘.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죠. 의인이 되어야 생명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서 의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한다는 거죠. 나를 깎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내 안에 숨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숨은 것들.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칭찬받고자 하는 거, 대접받고자 하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교만.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다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정과 욕심을 합치면
정욕이에요. 정욕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툼만 나와요. 정욕은 사람을 분리시켜요. 왜? 자기 의가 나타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건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되니까. 생명나무는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생명 열매를 맺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 갈렙이 그 산지를 취한 건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밟는 것마다 그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할 거라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땐 근심을 하지만 낳고 나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근심하겠으나 충만하게 된다. 근심과 충만의 차이가 뭐겠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근심하게 해요. 내게서 생명이 태어나려니까. 하지만 내게서 예수 생명이 태어날 때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만 있다면, 예수 생명의 열매만 맺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나오고 속이는 자의 그 속임수 때문에 눈이 잘못 봐요. 잘못 인식해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식한 게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을 할지언정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근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괜찮아요. 그 근심은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잠깐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으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쓴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근심하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이 약이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왜곡되게 봤다는 거예요. 옳은 것 같으죠? 잘 본 것 같으죠? 근데 아니거든. 잘못 본 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땐 그래. 아니요. 내가 판단할 땐 그래. 아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생각 자체를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준 생각이 아니면 다 그릅니다. 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의의 길을 사는 자가 생명나무요. 생명을 진액을 먹고 생명 안에 사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어둠이 찾아온 자예요. 어제 내가 의인이었다. 오늘 나도 의인이다. 내일도 의인일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찾아서 가면 의인이 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의인이었다. 악인으로 패망에 이르는 자요. 기름을 다 잃어버려서 빛을 비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진실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멸시하면 폐망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추력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요. 적그리스도도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니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밖엔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 오직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그 생명만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간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 생명만 가지고 예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